제로맨, 오늘은 전술반의 기본 행동 요령을 배워보자. 이제 키보드의 이동키를 누르면 좋아. 목표 지점 보이지? 거기까지 가봐. 두 번 말하기는 귀찮지만 키보드 이 정도도 못하지 않겠지? 지금 배운 건 기본 이동. 속도는 느리지만 전투 중 정밀한 이동에 적합하지. 그럼 이제 대시 알지? 그래, 네가 빨리빨리 끝내서 내가 덤. 대시 이동은 그럼 에메랄드인. 아, 그게 인자선생님. 상자 보이지? 지원 물품이야. 상자 가까이에서 G키를 누르면 상자를 상자에서 다 주었지? 자, 이제 저 가방은 키보드 I키야. 가방엔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템이 따로 보관돼. 알았어, 마우스 짜잔! 퀵 슬롯에! 그럼 가방 그러니 자, 그럼 여긴 장비 아이템을 보관. 오케이, 그럼 닫기 버튼. 전투는 에메랄드 네? 어, 됐어. 대상 이제 공격으로 화수화비를 없애. 기본 공격은 키보드 X키야. 공격 깔끔하네. 있겠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할래? 목표 지점 보이지? 트랩 이럴 때를 대비해 탈출.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키를 나쁘지. 그게 바로 탈출기야. 적의 공격을 예측하거나 트랩에 빠졌을 때 꽤 유용한 기술이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익혀두길 바래. 그럼 계속해서 에메랄드 준비된 스킬을 보내줘. 네. 화면 아래 스킬 슬롯 A키에 이제 이게 네. 이거 좀 많은가? 아무튼 키보드 A키로 스킬을 발동해 모두 처치해. 어? 그럼 저 우와! 그럼 여기서 한번 스킬 포인트야. 그럼 키 이 스킬에서 각 스킬의 스킬 포인트를 투자해 강화시키는 거지. 포인트 여기 봐, 레벨이 없. 자, 이 스킬 택해봐. 스킬을 선택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나올 거야. 그래, 스킬은 배우기만 네가 하기 편하도록. 그리고 자, 스킬 설 이제 나이스 에메랄. 좋아, 스킬과 기본 공격을 연계해 적들을 몰아쳐. 이제 차원 춤이 뭘 줬는지 가방 좀 열어볼까? 가방은 키보드 아이키야. 한 가지 더 가르쳐줄 게 있는데 바로 추출이지. 쓸모없는 아이템. 여기 아이템 추출. 이게 아이템 공개졌지? 잘했어. 뭐 가방 공간을 적. 자, 그럼 가방을 닫고 기숙사로 이동해서 쉬어. 뭐 와카나 선생님이 이 부분은 알아서 해놓았겠지. 출발 소속이에요. 방이 준비될 때까지는 여기서 같이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새로 기술된 전술반 학생이 당신이었군요. 그럼 아직 예비생이겠네요. 어? 예비생? 그런 거였어요? 아, 뭐야. 바로 정식 학생이 될 줄 알았는데. 뭐, 괜찮아요. 곧 그렇게 될 거니까. 엄마가 좋아서 계속 함께 학원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엘리아 선배. 여, 마침 방에 있었구나. 드레이븐. 신입생들 얼굴 좀 보려고 돌아다니는 중이야. 에이, 난 드레이븐이라고 해. 아,
저는 어강 대장? 그게 이 이름이야? 특이한 이름이네. 말해 실쟁. 뭐야, 다른 사람이잖아. 미안해요. 사람이 착한 키였나 봐요. 나는? 누구라? 어디서 다른 검은 늑대를 본 적 있어? 그게 왜 이 방은 이 시간에도 시끄러운 거죠? 아 선생님, 인트로맨 브레이븐. 내 정신 좀 봐. 예비 심사 때문에 피곤할 텐데. 내일 첫 수업도 있으니 그럼. 아 미안,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난 이만 갈게. 그럼 모두 쉬어요, 인트루맨. 아 괜찮아요? 아까 흥분한 것 같던데. 아,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본 거였어요. 미안해요. 저 먼저 잘게요. 저쪽 침대에서 쉬어요. 가하르 대장, 뭐야? 검은 늑대는 하나가 아니었어? 오오, 오랜만이군.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보러 왔어. 입학을 결심했더니 이날을 기다렸거든. 누구? 뭐? 내가 누구냐고? 글쎄, 널 잊은 건가? 나야, 앙증맞은 네 고양이 친구 스마일이라고. 그보다 잘 가지고 있겠지, 수신의 그릇. 그것도 기억 안 나? 뭐 어때, 직접 보면 되지 뭐. 자, 따라와. 각성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수인에겐 축복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특히 내게 말이야. 그럼 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어. 우리 이제 좀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고. 그럼. 어? 날? 아, 맞아. 너도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자고, 함께. 뿅.